특종세상 하루에 40병 드링크제에 빠진 할아버지. 근데 이런 어르신들 보면 존나 잘, 존나 건강하더라. 뭔지 알지?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던 어르신들. 어떤 어르신은 치약을 먹어. 어떤 어르신은 콜라를 미친듯이 먹어. 어떤 어르신은 20년째 뭐 라면을 먹어. 안산탕면만 삼시세끼를. 근데 존나 건강해. 어떤 할머니는 퐁퐁 먹어. 존나 건강해. 이 할아버지는 바카스를 꿀꿀이 주는 마냥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만들어 먹는 사람 나밖에 없을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 그래도 바카스를 20병이나 가만 있어! 이렇게 갖고 끓여. 근데 할아버지 그 반지는 가만 있어! 가오 반지야. 야 봐봐, 이렇게 하면 이 알갱이 만들잖아. 젤리 예? 이게 대체 뭐예요? 바카스 묵! 묵이요? 그래! 드링크제로 묵을 만드신다고요? 그래! 드링크제로 젤리를 만들어 먹으면 기가 막혀! 개새끼야! 잘 봐! 아니 뭐예요 또! 아유 아버지 또! 닥쳐! 드링크제 맛있는 걸 부족해서 묵까지 만들어요? 닥쳐! 못 살겠다 진짜. 아유 나 진짜 못 살아. 먹어봐 맛있어. 아이 뜨거. 드링크 제로 메뉴 개발까지 하는 할아버지. 야 꾸덕꾸덕하니 정말 맛있겠구만. 내가 그렇게 드시지 말라고 얘기해도 꼭 몰래 만들어 드시네. 가만있어, 냉장고에 넣어놔. 몰라요 저는. 거기서! 하이 씨발 내가 더 넣어야겠네. 하이 개새끼들 말도 안 듣고 씨발. 못 말리는 할아버지의 드링크제 사랑. 근데 이걸 드시지 말고 그냥 바카스 젤리를 드세요 할아버지. 예. 이건 바카스 젤리가 있는데 굳이 가성비가 안 나오겠구나. 근데 이거 바카스 회사에서 할아버지한테 저 좀 납품해줘도 괜찮겠다. 그 만성탄면 드신 할아버지도 그 뭐야 라면 회사에서 평생 드실 라면 어? 해줬잖아. 다음 흥행은 실패했지만 한 번쯤 본 영화. 비스티보이즈가 실패했군요. 그럴만한 게 포스터가 너무 만들어. 아니 우리나라 영화들은 이렇게 포스터를 이렇게 느낌 없이 만들어. 무조건 배우 얼굴 존나 크게 해가지고 나오게 하고 영화의 어떤 그런 내용이나 시놉시스를 이렇게 관철시키는 그런 정말 그런 포스터가 안 나와. 외국은 그런 포스터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용 내수용 포스터랑 외국 해외용 포스터랑 완전 다른 거 아세요 여러분들? 예. 좀 직관적인 그런 포스터가 없어. 비스티 보이즈가 누적 71만이라네요. 어허. 해바라기. OCN 1000만 영화. 누적 관객 130만밖에 안 봤다고. 아유. 근데 그래도 김래원 아저씨는 요거 찍고 좀 떡상했지. 또바라기. 아 달콤한 인생은 어떻게 보면 참 김지훈 감독의 참 그 명작이고 명대사도 있고 정말 한국형 누아르 중에 이렇게 깔끔명료하게 떨어지는 영화가 있을까. 나한테 왜 그랬어요? 달콤한 인생은 지금 봐도 너무 괜찮은 영화거든요. 색감도 그러고. 근데 김지훈 감독이 참 이렇게 영화 잘 만든 사람이었는데 놈놈놈부터 해가지고 왜 인랑을 만들라고 그렇게 자기 그 저기를 죽여버렸을까. 그죠?
인랑이 참 말도 안 됐어. 바람. 바람은 진짜 안복이 생기긴 했네. 왜냐면은 이 당시 정우 아저씨나 다른 분들 같은 경우도 뭐 황정음 씨 빼고는 사실 정말 그 그거용 영화 같아. 뭐 VOD용 영화 같은 그런 느낌? 포스터도 그렇고. 10만 누적 관객 10만 토렌트 1000만 갑. 잘 만들긴 했죠. 예. 국뽕 유튜버들의 수입. 자, 국뽕 유튜버 하면은 이제 그 해외적인 해외 토픽을 갖고 와갖고 국뽕 유튜버 하는 방법 존나 쉽습니다. 예.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문화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갖다가 사진을 따와요. 그 다음에 큼지막하게 자막을 붙여요. 아니면 국제적인 어떤 그런 저 뭐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 최근에 가장 컸던 그 이슈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푸틴 면상 갖다가 딱 그냥 사진 하나 딱 긁어 온 다음에 푸틴 눈 좀 이렇게 밑에 뭐 자료 같은 거 보고 있는 게 푸틴 이제 뭐 이렇게 뭐 신문 보고 있는 거라든지 뭐 이렇게 좀 밑에 눈 깔고 있는 거 있으면은 거기다가 이제 이제 포스터 갖다가 그 뭐야 포토샵 갖다가 조작을 하는 거지. 그 위에다가 푸틴 대한민국의 기세에 쫄았다.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올려놓으면은 사람들이 뒤지게 많이 봐요. 주 그 고객층들이 찾는 분들이 아마 좀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예. 우리 같이 좀 그래도 인터넷 좀 빠삭한 그런 세대들은 아이 씨발 뭐야 바로 관심 없음 누르죠. 이들이 근데 월 7천만 원씩 번다고 합니다. 이런 대도 않는 정상 가지고. 러시아 한국 때문에 우크라이나 침공 포기. 푸틴의 폭탄 발표 나오자 전 세계가 한국이 열광하는 놀라운 상황. 한국의 항복. 우크라 구해준 한국 초대박 났다. 소름 돋게 정확하지 않아? 이 보면은 이런 식이라니까. 말도 안 돼 그냥.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한국만 그냥 거기다가 접목시켜 가지고 지지고 볶고 하는 거야. BBC 인터뷰 중 한국을 극찬하며 눈물을 흘린 아프리카 지도자. 채널 썸네일이라든지 채널 아트 같은 경우는 그럴싸하게 뭐 뉴스, 팩트, 팩트니 뭐 칼럼이니 뭐니 뭐 이런 것들 시사 단어들 있잖아. 그런 것들 갖다 그냥 딱 접목시켜갖고 그냥 아무거나 만드는 거야 그냥. 이걸 왜 보냐고?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은 이거 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응? 이래도 누군간 박수치면서 믿고 있겠죠? 알고 보니까 갈비가 아니라 스테이크 굽다가 태워먹어서 고든 램지가 샤우팅했던 건데. 근데 갈비를 일식으로 소개한 일본 유명 셰프를 이 고든 램지가 유명한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셰프잖아. 오 마이 갓! 갈비는 한국 음식! You fucking! 이런 상황으로 이제 탈바꿈해갖고 이렇게 만든다는 거지. 말이 돼? 거기다 이제 윌 스미스가 싸대기 날렸다. 윌 스미스 한국 귀화 고민 중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말도 안 되지. 아유 근데 7천만 원 번대요. 아유. 스위스에서 진라면 작은 컵 순한 맛이요. 9,900원이랍니다. 근데 이게 체르마트 고르너그라트 전망대 매점 가격이라고 합니다. 체르마트 고르너그라트가 여기 요 산인가봐요. 네.
저도 예전에 그 영국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영국의 편의점에서 저기, 신라면 작은 컵 하나가 3,800원인가 기었던 걸로 기억해요. 우리나라 그 가격이랑 좀 다르긴 하더라고. 예. 다음. 언제가 초등학교 때? 예. 초등학교 4학년 때? 예. 다음. 오해받는 어플 1위. 하, 이 오피넷. 저도 오피넷 깔려 있어요. 이게 기름값 나오는 어플이고요. 보면은, 겁나 좋아요, 이 어플. 이 어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특히 바이커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어플이고요. 아주 괜찮은 어플입니다. 네. 오피넷. 근데 이름이 이래가지고 문제라 이거다. 그내 주변에 있는 가장 싼그 주유소 정보를 알려줘요. 예. 그 반경 10km, 반경 20km 내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알려주면 그걸 이제 랩이랑 연동까지 시켜주는 버튼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이래가지고 오피넷이라 그래가지고 평가 및 리뷰에다가 진짜 너무너무 다 좋은데요. 어플 이름 좀 제발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남들이 보면 오해할 만한 어플이에요. 근데 끝까지 들은 척도 안 하고 오피넷을 계속 쓰는 거야. 여성 BJ 큰손 실화탐사대 현실에서 대우를 못 받으니까 가상세계에서 대우받으려고 하는 거죠. 제가 한 7억 태웠습니다. 그럼 그 여캠이랑 실제로 보신 적은 있으세요? 아니요, 저 또요. 큰손이라고 소문나 있는 사람들 10명 중에 한 8명은 다 거짓말이에요. 돈 많은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들이 내세울 건 돈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많으면 대우받기 힘들고요. 너무 힘든데 만나서 소주를 먹어줄 사람도 없었고, 사실 이러다 보니까 인방이 돌파구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그이 피폐해진 삶, 그리고 이제 뭐 가끔씩 뭐 자살 소식 이런 것들도 많이 들려오는데, 글쎄요. 뭐든지 적당한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아무래도 외로운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어떤 책임이 따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이들이랑 좀 그게 결이 다르죠. 여캠 운영 방식이랑은 좀 다르죠. 예, 저랑은 다르지. 같은 BJ라고 이렇게 또 예? 물타기 하시면 안 되지. 차라리 코트한테 쏘지 덜덜 이러는데, 그러게요. 근데 저는 뭐 괜찮습니다. 넌 고기에 이렇게 빛과 너도 블랙 당할래? 콩쥐야? 어? 이 새끼가 일로 와. 넌 고기에 뒤질려? 넘어갑니다. 내가 고귀하다고 한게 아니잖아. 왜 자꾸 비꼬고 왜 그래? 나뭐 말도 못하게 만들어 자꾸.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 한컴 타자 캐릭터 관계. 뭐야? 아이, 관심 없어요. 기상천외한 오토바이들. 어이구. 이거는 침수 각이다. 그냥 이거 끝났다. 바이크 버려야지 뭐.
굳이 여기를 바이크 타고 가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주 바보짓이군요. 예. 그것도 스쿠터를 가지고 말이야. 바퀴 왜 이래? 중국이야 중국. 잘 가네 그래도. 바이크 아주 치명적인 짓인데 그냥 썩 차니까 막 타고 다니네. 판도 없고 무판에다가. 어이구야. 아이구야. 어떻게 만들었길래 앞바퀴 갑자기 산발이가 나가버리네. 알차 포지션 지리네. 오징어 잡이배도 아니고 씨바 이러면은 진짜 운전자도 눈뽕 존나 심한데. 근데 일단 알차 타는 여자는 너무 섹시하네요. 신기한 제작 과정. 아 이런 거 유튜버 이런 거 유튜브 영상 있으면은 한 번 보면 계속 빠져드는 거 알아요? 공장의 어떤 이런 제조 과정들을 우리는 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되게 깔끔하게 4K 영상으로 해가지고 또 만드는 것들이 있어. 보고 있으면은 마음이 존나 편해진다. 스프링. 인간이 참 대단한 것 같아. 이런 것들을 공정을 하고 참. 역시 세상을 발전시킨 거는 이과, 아, 문과가 아니라 이과요. 맞지? 어? 세상을 크게 발전시킨 거는 역시 이과다. 와 포크를 이렇게 만드는 거였구만. 쇠사슬 지리는구만. 담배 피는 부분이 사귐을 고려할 정도로 크나? 썸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담배 피는 남자 못 만나겠다고. 솔직히 핑계 아니야? 담배를 핀다는 게 사귀고 안 사귀고를 고려할 만큼 큰 부분이냐? 아니면 핑계 될 거 없어서 담배를 댄 거다? 아니지. 이거는 싫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뭐 담배 때문에 돌아가신 뭐 사람이 있다고 사랑한 사람이 좀 아버지가 뭐 담배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든지 혹은 뭐 이런 사연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예. 근데 난 내가 담배를 피다 보니까 담배 피는 여자 만나도 좋던데요? 같이 할 짓거리 없을 때 자기야 담배 한 대 피자 그러면은 좋지. 이렇게 같이 담배 피면은 쫄래쫄래 따라다니면 얼마나 귀엽든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예. 커플끼리 담배 피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넘어갑시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이제 그 자동차 씬을 촬영하는 장면이라고 하네요. 역시 크로마키가 크게 한 몫을 하는 것 같고요. 뒤에 스크린이 있군요. 이거는 본 시리즈 같은데?
이한 장면은 저기 아닌가? 본 레거시에 나온 한 장면 같은데? 저런 것조차 다 연기야. 실제 촬영은 합의된 지점에서 배우들이 이거 되게 액션씬 되게 잘 만들었다고 평이 좋잖아.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합의된 지점에서 배우들이 느리게 연기를 하고 편집 과정을 빠르게 돌린 거래. 대신 어느 부분이건 천천히 가야 돼. 딱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속도로 가져야 돼. 배달 최소 주문 금액 15,000원. 이러면 메뉴 두개 시킨다니 사이드로 뭐 하나 또 하나 시킬 줄 아나 보면 그냥 안 시킬 건데. 최소 금액을 15,000원으로 해놓은 거지. 그리고 나서 조금 더사 먹을 수더뭐한 몇백 원 남겨놓고 최소 금액을 존나 열받지. 어거지로 그래서 막 계란찜 같은 거 구매하고 그래본 적 있는데. 달리 어때 방법이 없어갖고 나 이런 적 은근히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더 짜증난 건 뭔지 알아? 새벽 시간에 장사하지도 않으면서 씨발 새끼들이 이거 배달의 민족에다 쳐 올려놓고 막상 들어가 주문시키려고 그러면 싹다 매진 걸어놓은 새끼들. 지들 가게 홍보하려고. 존나 개념 없는 새끼들 아니야? 그치, 간판 안 끄는 거랑 같은 거지. 혼란을 주잖아, 자꾸. 짜증나지. 뭐 시키려고 그러면은, 어? 먹는 거엔 진심으로 하려는 편기요. 청라 사는 사람들은 알 거야, 어? 특히 그 곱창, 그 뭔 낙곱새? 연병하고 24시간 내내 틀어놔. 근데 새벽에 딱 보면은 항상 매진돼 있어. 그 곱새집. 나뭇잎이 아닌 걸 찾으라고? 나뭇잎이 아닌 거. 이거 도마뱀 아니에요? 이거 대가리죠? 도마뱀 다리. 맞죠? 뭐지 이게? 이 새구나. 아니? 뭐야? 뭐야 이게? 사탄 나뭇잎 꼬리 도마뱀 부치라고 불리는 앤데 마다가스카르에서만 볼수 있는 애들이래요. 썩어가는 잎사귀를 모방하기 위해서 꼬리에 홈까지 파였습니다. 도마뱀. 아, 오오. 야, 이런 거 보면 자연이 진짜 신기하다. 인간은 진짜 좆밥이야, 이런 거 보면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그런 자연의 어떤 그 비밀들이 숨어 있다고 하잖아. 난 제일 신기한 게 문어라는 새끼들이야. 글마들 되게 똑똑해. 넷플릭스에서 나이 문어 선생님만 봐봐봐. 존나 심오해. 어떤 사람이 다큐멘터리 촬영하는 그냥 카메라 감독 같은 사람이었는데, 자연에서 막 그렇게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니 어디니 그냥 불려다니면서 전 세계 누비면서 그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너무 어떤 그 현타가 온 거야. 번아웃이 온 거지. 그래가지고 그냥 쉬려고 해변에서 딱 쉬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문어를 만나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 진짜 재밌더라. 나의 문어 선생님 꼭 봐봐. 존나 신기해 문어라는 애들이. 걔네들 막 먹물 뿌리고 몸도 그냥 그 완전 변장할 수 있잖아.
나의 문어 선생님 한번 봐봐. 재밌더라고. 심오하니 볼만해. 바로 삶아줄게 이러는데 너 그 문어 보면 삶아줄게 라는 말 안 나와. 손으로 이렇게 인사해 문어가. 그리고 나를 자주 보다 보니까 이제 나에 대한 인식이 있어갖고 나를 친구로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 몸에 올라타가지고 같이 놀아. 그게 가능하다니까. 애완 문어가 가능하다고. 새끼야. 바로 튀겨 먹어줄게 이러는데 죽으면 안 돼 그냥? 그딴 채팅 칠파에 넌 죽어. 어? 그딴 채팅 칠파에 넌 죽으라니까? 다음. 샌드위치 근황. 민트랑 초코랑 샌드위치. 존나 괴식이네 이거. 민트랑 초코랑 민트 초코 샌드위치. 감옥에 넣었으면 좋겠다. 진짜 이게 느겁마다. 오냐오냐해지니까 선 넘네. 2080이 찍어먹고 말지 민초는 도저히. 에바지. 아, 이 아저씨 오랜만이네. 근데 시청자들이 좀 너무 욕할 것 같으니까 패스해야지. 푸틴이 암투병 중이라고 길어야 3년 시한부다. 그래? 오, 진짜 문제 있네 이거. 전 세계 밀 생산국 2위인 인도 밀 수출 금지 발표를 해버렸고 유엔은 전 세계적 식량 쇼크가 올 것이니 이것을 모두 대비해야 한다. 밀과 빵을 살 수 없게 되니까 걱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덜하겠지만 우리나라도 굉장히 큰 피해가 타격이 크겠지. 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고 그러나 이 서구권에서 밀로 만든 이 빵이 주식인 이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 레바논은 이미 비상이 걸렸다고. 전 국민이 먹을 밀의 비축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밀 수입이 안 되고 있어서 비료의 문제도 커다랗다. 아, 비료에도 밀이 들어가고 진짜 밀이 엄청나게 다양하게 들어가네. 인간은 밀 없으면 못 사네 어떻게 보면은. 아니 여러분들 이거 그냥 먹는 것만으로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비료도 그래. 비료 못 주고 동물 사료에도 밀가루가 분명히 들어갈 것이고 이 밀이 진짜 범국민적으로 이제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필수 요소인데 이것이 없어갖고 뭐 뭘 못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거고 가격들이 다 천정부지로 오를 텐데 이거 좆된 거 아니야?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도 밀이 존나 해외로 빠져나갈까봐 곶간을 잠근다고 선전포고했다고. 밀 문제가 아니라 밀이 빈자리를 대체해야 되는데 그럼 다른 재료들도 싹 다 올라가는 거야. 술집 접어야 될까? 쉽게 볼 문제가 아닌 게 이제 다른 나라들도 자기 나라 무기 가지고 저럴 수 있음.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는 세상이 오고 있네. 나는 최대한 오래 살길 바랬거든. 근데 점점 암담해 미래가. 왜 이렇게 암담한 걸까? 그냥 깔끔하게 이 푸틴이나 김정은이나 이런 새끼도 그냥 뭐 예전에 그 카다피처럼 그냥 죽여버리면 안 되나? 그 몇 안 되는 그 개새끼들 때문에 진짜 전 세계적으로 이게 뭔 손해야? 왜 그런 개 악마 새끼들은 살아있지?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난 나중에 이제 과학의 혜택이랑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기대가 된단 말이야. 어? 나는 언젠간 특이점이 올 거라고 믿거든. 최대한 오래 살고 그런 것들 다 누려보고 죽고 싶어. 과학 현대 기술의 어떤 그 정점을. 점점 안담해지는 것 같다. 아니 나는 그 AI 봇이 만들어져서 어? 엄청난 에너지원이 발견돼서 나중에 이제 AI 봇이 있어서 우리 집에 어 그 AI 봇으로 아니야. 넘어가자. 아이폰을 C타입으로 개조했다고 어떤 DC인이 굉장히 손재주가 좋네. 대박이다. C타입 아이폰. 근데 이럴 거면 젠더 꽂아 쓰면 되잖아. 젠더 요즘 잘 나오던데. 넘어갑시다. 운전자 욕 나오는 상황. 트럭 운전자? 아이고 씨발. 아 좀 돌아가야 돼. 저 좀 돌아가면 되는데 굳이 저길 기어 들어가겠다고. 아유 씨발. 형님 좀 내비 좀 미리미리 보지. 아유 씨발. 20대 남성은 꼰대고 여성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는 정치권. 결국은 투표 때가 되니까 갈등을 성별 간에 갈라치기, 젠더 이슈를 더 야기시키면서 더 갈등을 빚고 있는 이 민주당 의원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 2번 남을 위한 영상을 올리고 1번을 선택한 많은 여자가 당신을 좋아하게 될 것이란 내용이었다. 애기들 엑스레이 찍을 때 어떻게 찍는지 궁금하시죠? 이렇게 찍어요. 존나 귀엽네. 아니면 미쉐린 타이러노? 외국 애기들이 진짜 귀엽네. 일마 이런 얘기하긴 참 그렇죠. 푸틴상이네. 담금 중이야. 귀엽네. 대구에서 애완 거북이를 불법으로 방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거북이
이 강에서 군림하는 바람에 엄청나게 커져서 이 늑대거북의 크기를 보십시오. 이거는 저기 뭐 어디 뭐 저 진짜 에버랜드라든지 이런 데서 볼만한 늑대거북입니다. 소수의 정신 나간 개인 사육사들이 몰래 방생하나 봅니다. 물리면 일단 아작납니다. 손가락 같은 거 물리면 이거 진짜 손가락 잘라집니다. 예. 늑대거북, 악어거북 이런 애들 있죠. 예. 근데 얘네들이 대박인 게 뭔지 알아요? 동물에서도 얘네들은 살아요. 수질에 크게 수질도 안 타고요. 진짜 엄청난 포식자입니다. 자라를 풀어라, 랄프야. 어? 자라를 좀 풀어. 자라 방생. 우리도 방생하자. 넘어가시고요. 드디어 우리나라도 옳은 일 하네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눈치 실실 보면서 저기 하더니 결국은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 많이 좀,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아. 옳은 일을 항상 먼저 안 해. 우리나라는 보면은 눈치나 실실 보다가 어? 좀 강단 있게 좀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에이, 그것이 아니라, 그럼 또 꼰대들 그러겠죠. 그게 아니라 나라 간에 어떤 저 사정이 있고 관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뭐랄까 좀 그 좀 좀 불편해하는, 예, 러시아에서 예, 좀 불쾌해하는, 예, 이런 일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어. 그럼 씨발 그냥, 예. 포탄 10만 발을, 예. 155mm 포탄 10만 발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잘 됐네요. 이태원 클라스 일본 리메이크 근황. 어제도 이거 다뤘었는데 영상이 있군요. 존나 열화됐다. 주인공 계속 보다 보니까 좀 괜찮거든요. 이게 약간 뭐 성장 드라마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일마가 그 저 일마 이름 뭐지? 랄프야? 너 이거 봤다며 웹툰. 이거요? 어. 안 봤습니다. 아, 안 봤어? 예. 일마 이름 뭐야? 박서준이요. 아니, 박세로이. 예. 박세로이 맞지? 예. 어. 그러니까 내용이 그거 아니야? 내위 우크라이나에서 탱크 폭파 미션 집회 이상. 아, 닥쳐. 어. 그 미안해. 박세로이가 이제 그 극심한 고통을 받았죠? 그 학창 시절 때. 그래 가지고 그걸 이제 복수하기 위해서 내 복수는 10년짜리야. 이러면서 막 그냥 이악 물고 그냥 뭐 이태원에서 술집 차려 갖고 잘 돼 갖고 대기업을 차려 갖고 성공하는 그런 성공 인간 성공 스토리 아니에요? 이태원 클라스가? 맞죠? 예, 네, 대충 그런 내용이죠. 재밌어요? 12화까지 재밌다고? 여러분들 많이 보세요. 예, 네, 전 안 볼게요. 죽어도 안 볼게요. 때려 죽여도 안 볼게요. 네, 전기의자에 앉혀도 눈 질끈 감을게요. 안 봐. 인싸픽은 싹 다 거절해줄게.
이게 뭐노? 어 너무 길어 안 봐. 대한민국의 남성의 미혼율과 경제활동 비율. 대한민국이 조선인 진짜 죽이기에 들어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비율 자체가. 예? 조선인 안락사 진행 중. 뭔 말이냐? 2022년 현재 남성 기준 미혼율 83년생 40살이죠. 40호. 40살이면은 상당히 노총각이에요. 근데 미혼율 40%. 88년생 저보다 한 살 더 많죠. 아 적죠. 예. 73%. 저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93년생 96.5%. 결혼 안 한 사람들 좆됐어요. 고령화에 아주 그냥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너무나도 암담합니다. 그치만 때려 죽여도 결혼은 안 할 것입니다. 예. 결혼은 미혼으로 비혼주의는 결혼으로 완성이 된다. 예. 주우민 아저씨가 그랬죠? 예. 내가 틀렸다라는 걸 알게 된다. 예. 비혼주의는 결혼으로 완성이 된다. 근데 진짜 지금 같은 때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능력이 안 돼서 못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겠지만 능력이 되어도 된다고 할지라도 이게 참 맘 맞는 사람 찾는 것도 힘들고 말이죠. 이혼율도 엄청 높잖아요 지금. 그죠? 예. 그리고 직장이 있는가? 직장은 잘 모르겠고 아무튼 인구동태 코홀트 DB 담백하게 데이터만 갖다 뽑은 거라고 현실이라고 합니다. 미혼 기혼율은 그러려니 함. 일론 머스크가 엊그제 트윗에 한국 출산 정책 끼면서 한국 3세대 후에 망한다고 언급한 기웃기웃. 조선인 안락사 진행 중. 넘어가시고요. 일본 신칸센에 초대받은 특별한 손님, 바로 반려견 전용칸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예. 뭐 보더콜리니 포메니 웰시코기니 시바니 많이들 있네요. 예. 말티즈니 이런 애들 많네요. 예. 정말 개판입니다. MSI 뭐야? 뭐야 이게? 맥도날드 신제품 치킨버거 리뷰. 놀랍도록 새로운 치킨버거의 탄생. 맥도날드 야심차게 티저까지 내면서 신메뉴를 공개했는데 참으로 오랜만이다. 다른 프랜차이즈들이 똥볼을 차도 별의별 신제품 끊임없이 내면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는데 그죠? 뭐 어디 프랜차이즈건 신제품으로 이제 어그로 존나 끌잖아요. 이상한 거 만들어갖고
맥도날드는 신제품 자체도 거의 안 내지만 가끔가다 나오는 신제품도 기존에 있던 재료들 조합만 바꾼 채로 재료 돌려막기 수준이었습니다만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 아라비아따 리코타 치킨 버거, 아라비아따 이탈리아의 맛. 이번에 아주 야심찬 신메뉴에 모델도 기용하며 프로모션 진행도 했는데 전용 박스까지 내놓고 아주 심혈을 기울인 맥도날드. 자, 양상추 토마토가 들어간 디럭스 버전이랑 패티랑 양파만 들어간 클래식이 있다. 맥크리스피. 패티 맛을 보려고 클래식으로 시켰습니다만 창렬인데? 결론이 뭐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맘스터치 드시란 말이에요. 치킨버거 드시려면. 예.